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아가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성 최초의 노벨 문학상을 받은 셀마 라그르로프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쓴 책에 진홍 가슴 새우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내용의 요지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잿빛을 가진 새를 만드시고 진홍가슴새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다는 거예요. 이 작은 새는 물 위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의 색깔은 잿빛인데 왜 진홍가슴새라고 이름을 지었는지 잘 몰라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왜 저를 진홍가슴새라고 이름을 지었습니까? 언제 저의 털빛은 이 잿빛에서 진홍빛으로 바뀔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이 새에게 하는 말씀이 네가 참 선을 베풀고 사랑의 가슴으로 세상을 살다 보면 너의 색깔이 그렇게 아름답게 바뀔 때가 온단다 라는 답을 내렸어요. 그리고 좀 있다가 진홍가슴새가 사는 이 언덕에 십자가 하나가 세워졌고 그게 한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현장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진홍색 가슴새는 이렇게 그 십자가 주변을 이렇게 맴돌다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의 이마에서 찔린 가시 자국에 흐르는 피를 바라보며 아파할까봐 작은 부리로 다가가 그 이마에 찔려 있는 가시들을 하나하나 작은 부리로 빼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가시가 빠지자 피가 좀 주르륵 주르륵 흐르면서 그 새의 깃털에 그 피가 다 묻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게 몫을 적시고 가슴을 적시고 그래서 어느새 이 새의 몸에는 붉은 피로 물들어지고 진홍색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참 뒤에 그 새는 다시 우물가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피 묻은 것을 보고 그 피를 씻어내려고 물가에서 날갯짓을 했는데 그 피가 씻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 새가 알을 낳아 부활을 했는데 그 다시 태어나는 새 새끼들이 잿빛 색깔이 아니고 진홍 색빛 새로 태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뭘 의미하고 우리에게 글을 쓰느냐 하면 우리 모든 인간들은 잿빛 가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추하고 아름답지 못하고 어두운 가슴을. 그런데 그런 어두운 가슴을 가진 자들도 그 안에 예수의 보혈을 담고 주님의 마음을 담으려 하고 나의 이기심과 욕심을 버리고 나 아닌 타인을 위하여 호주문을 열어주고 우리 민족 아닌 다른 민족을 향하여 가슴을 들이며 삶을 들이다 보면 우리도 어느새 아름다운 색깔을 한 가슴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 세부에 다녀왔는데 50일 기적 끝나고 바로 다녀간다고 가서 이런저런 일을 하는데 세부는 지금 필리핀 여름이 시작이라서 우리나라가 지금이 가장 기후가 좋잖아요.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이 기후에 몸에 젖어 있다가 그리고 저는 이 여름 더위에 약해가지고 그냥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숨도 헉헉 막히고 조금만 움직이면 옷이 다 젖고 이제 이렇게 이런데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어느 누군가가 선교지에 가서 사는 것만 해도 선교다는 말이 그게 말이 되는 소린가 했는데, 이게 말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더우니까. 근데 이제 갈 때는 이 짐, 저 짐, 그 오바 차지 내면서까지 비행기에 가득 가방에 그냥 찔찔 끌고 가서 갔는데 올 때는 호주머니도 텅텅 비고 그 가슴에 실었던 거, 담았던 거다 털어가지고 놓고 그빈 가방들을 한 가방에다 또 구구구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돌아오는데
또 가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 가면 안 되도록 만들어 놔가지고. 그래서 내가 태선이가 어떤 문자가 와가지고 태선이 보고 야, 나 언제까지 세부를 왔다 갔다 해야 내가 끝날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깍깍 웃으면서 평생요 이런. 여러분, 우리 사람 누구나 다 악하고 누구나 다 선하고 그런 거 없어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네들이 잿빛 색깔의 인생을 살든 진홍빛 색깔의 인생을 살든 결정이 되어지는데, 저는 사실 우리 송도 가나안 교회를 이안 상가 모퉁이에서 개척을 하고 제가 있는 재주 없는 재주 다 부려봤어요. 정말 제가 가만히 있을 사람입니까? 별짓을 다 해봤는데 결론이 딱 내렸어요. 이거는 내 재주로는 이 상가를 털어낼 수가 없다. 이미 다른 교회가 이미 이 다 인천에 있는 교회들이 송도에 들어와 있었고, 또 이미 그들은 종교부지를 다 이렇게 받아서 교회를 지어서 있었고, 나는 종교부지를 얻을 자격조차 없고 이미 다 지나가버린 일이라서 기회조차 없었을 때 제가 꿈꿀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기적 같은 은혜가 있어야 제가 일어설 수 있고 가나안교회가 일어설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짓을 할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을까 고민하다가 기도하는 일은 그냥 계속 기도를 했고, 인본주의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고, 교회를 신본주의 위에 세우려고 애를 썼지만 그 중에서도 개척하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찾다가 고아원과 선교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상가에 월세 내면서 돈 하나도 없이 세부에 건너가서 지금의 장소인 그 선교지에 빚을 내서 그걸 샀고, 그리고 3년 전부터 주님이 이 강대상에서 떡 이렇게 설교하려고 저기서 오는데 뭐라고 조금 그리고 설교하기 직전에 천안의 목사가 전화를 온 거예요. 김 목사, 내가 당신 스타일을 잘 아는데 한국에서는 세리 저질러도 되지만 외국에는 그렇게 막 저질러면 안 된다. 돈이 반이라도 준비되면 건축을 시작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제가 마음이 좀 안심이 되더라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딱 그리고 이게 안전해. 네가 돈 믿고 일할래? 나를 믿고 일할래? 그러시는 거예요. 갈등이 돼. 그래서 제가 또 순종은 잘하잖아요. 아무 대책 없이 성도들과 그 어떤 의논도 없이 저 세부에 우리 선교지 고아원과 센터를 건축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말을 탁 내뱉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에 3년 아직 채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 현실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눈물과 헌신으로 단 한 번도 우리 헌금합시다 말하지 않은 내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가슴을 가진 분들이 헌신하고 헌신해서 지금의 건물들이 세워졌는데, 자, 다 우리 다 저 보이는 게 다 우리 가난입니다. 좀 천천히 가라야 뭘 그리 급하노. 저게 지금 이제 5월 말이면 그 건축이 된, 제가 세부에 갈 때 대형 집회 장소가 없어서 한 2,500명 들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보다 한 두세 배가 큰 체육관을 지금 짓고요. 제가 엄청 돈 듭니다 지금. 그래 돈 무슨 상관이 있어. 저게 이제 학교 건물이고 저 뒤에 5층 건물 짓는 걸 제일 큰 건물이에요. 그 짓고 있고, 또 이제 저게 이제 1차로 지은 우리 고아원 건물이고, 저게 고아원 건물에서 바라본 학교, 국제학교를 저 밝은 체육관과 저게 있고 쭉 되어서 있고, 내부가 고아원 내부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와 해야지 그 와와는. 그런 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 수영장만 있으면 와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게 이제 앞에서 본 그 모습입니다. 아름답죠? 여러분, 그냥 믿음으로 가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가슴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일로. 그래,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저 땅을 사놓고 딱 사놓으니까 주님이 이 교회를 기적같이 주셨어요. 이건요, unbelievable이야. 아멘. 근데 지금 고아원을 저렇게 다 짓는 게 세부 뭐 쌀 줄 아십니까? 건축비는 우리나라가 똑같이 들어요. 정말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단 한 번도 부작용이 있거나 돈을 안 주신 예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천사들을 통해 역사해서 저거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루어 놓고 또 우리 교회 얼마나 부흥시켜 주셨어요. 아멘 합시다. 이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랑받자, 하나님한테 인정받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자. 그래서 우리 가나안교회는 은혜로 살아가는, 은혜로 세워져 가는. 그리고 성도들도 왜 그렇게, 여러분 한 2,000명 이렇게 되면 속생인 사람 좀 있어야 되잖아. 속생이는 사람이 없어요. 좀 제가 속을 안 새기면 속을 새기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이번에 가서 사람을 길러내야 되는데, 사람을 길러 신학교를 세워야 되는데, 이게 신학교 중간하고 내가 또 다시 저 국제학교에 대학까지 만들어야 되나, 이런 차이에 신학교가 문 닫았던, 10년 동안 문 닫았던 교회가, 아, 신학교가 우리 저 고향 교단 장로고 고신척에서 작년에 다시 재투입을 해가지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신학교를 개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장이 저한테 찾아오고 이랬더니 또 저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래서 그 학교를 제가 완전히 장학보다도 그 학교를 통해서 신학생들 다 길러낼 수 있는 시스템 됐고, 그 신학생들 길러서 목사가 되면 우리 교회에서 다 교회 지어주겠다고 약속 다 하고, 그러면 저 체육관에서 막 신학생들 일으켜내고. 할렐루야. 꿈 같지 않습니까? 어? 근데 제가 딱히 필리핀에 가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여기서 열심히 기도만 했어요. 열심히 기도했더니 선교지에 저렇게 아마도 한 개교회나 개인이 저렇게 크게 선교지를 만든 곳은 세계도 없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아무쪼록. 그리고 우리가 저럴 때만 세부에 작년에 그 작년에 가지고 교회도 지금 8개 지었고, 이번에 또 가면 이미 거의 건축이 끝났어요. 그래서 그 입당년 교회도 계속 지어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땀과 수고로 인생을 살아가려면 삐걱거리고 힘들고 지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되어드리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먼저 해드리면, 이런 말이 있잖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나의 일을 해주신다. 그게 신비예요. 제가 사실은요, 저게 수십억이 들어갑니다. 수십억이 들어가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 나이가 이제 8년 차, 이제 9년 차 돼 가는데, 개척해서 상가에 2천만 원 가지고 시작한 교회가 지금 이 교회가 이렇게 초유의 부흥을 일으킨 것은 김우철 목사가 위대. 나는 소목이, 난 진짜 내 친구가 소였습니다. 소목이 소 키우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난 그건 정말 가슴으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혈이 들어와야 주님의 가슴이 오는 거예요. 조금 여담입니다만은, 너무 더워서 이렇게 에어컨 없이는 못 살, 꼼짝을 못할 만큼 더운데, 이게 거실에 보니까 우리 딸은 다 컸으니까 제가 고생하든 말든 간에 자기, 근데 손주가요, 거기서 땀을 부 흘리고 혼자서 갈 데도 없으니까 이렇게 뭐 보고 이렇게 있는데, 아빠 간다. 아, 아빠한테 이제 제가 우리 딸이 아빠라고 하니까 내가 뭐 아빠 이랬는데. 근데 막 울고, 처음엔 아빠 가지 마 이러더니, 아, 근데 한국 가야 돼. 그랬더니 알았어 하고 떨어지는 것 다행인 거야. 근데 땀이 뻘뻘 흐르면서 앉아 있는 모습 보니까 가슴이 좀 찡하긴 해요. 찡하긴 한데, 그래도 내가 길에서 하나님 이 아들을 축복하사 이 필리핀을 살리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고 왔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육신이 편하면 얼마나 편하고 육신이 고생하면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이 주님이 본인을 흘려주셨기에 우리가 살았고, 누군가가 그 피를 대신 전이시키고 전달해 줘야 민족이 살고 열방이 삽니다. 어느 분이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라는 찬송을 지었습니다. 우리 이 찬송을 부를 때 주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가슴속에 새겨지기를 바라고, 진홍빛 가슴새가 되어서
주님의 십자가 아래 머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해도 좋다.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 여자분들만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 존귀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면 우리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한 공동체가 됩니다. 저는 갈등과 대립과 분열로 가득 차 있는 대한민국 교회 많이 볼 수 있지만 저는 항상 꿈을 꾸어요. 교회 아름다울 수 있다고, 교회 행복할 수 있다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 내 가슴이라도 찢어서 나누어주고 싶을 수 있는 사랑이 머물 수 있고, 나보다 약하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내 것을 나누어 그를 온전케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교회,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내 몸처럼 여길 수 있는 사랑이 머무는 교회가 나는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성도들의 가슴 속에 흘러들면 그 보혈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피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교회 성전들만 밟는 그런 사람들 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그 거룩함 앞에 나아가 진정한 영적 자유를 누리며 예배자가 공유할 수 있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적 담대함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영적 담대함을 가지자. 맥스웰 화이트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오래전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때 당시 영국이 폭격을 받을 때 수차례 거듭되는 그 유도탄들과 폭탄들이 막 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이 화이트 목사님은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내게는 예수의 보혈이 있어. 예수님의 보혈은 나의 요새야. 그 어떤 견고한 빵가보다 보혈이 더 능력 있는 나의 방패막이가 되어줄 거야. 그렇게 믿고 그
총알이 빗발치고 포탄이 떨어지는 그 전쟁터 중심에 있는 그 도시에 있으면서 편안하게 잠을 잤다는 거예요. 아닌가 다를까 15발의 폭탄이 자기 집 주변에 떨어져서 순환장이 되고 막 죽어가는데, 세상에 자기 집 모퉁이가 조금 무너지긴 했지만 자기들 온 가족이 전혀 다친 적도 없고 다친 데도 없이 온전하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파울로 블라드라는 보혈의 능력이라는 책을 쓰면서 예수의 보혈은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 예수의 보혈은 우리의 안전을 지키고, 예수의 보혈은 모든 사탄의 공격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예수의 보혈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킨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 무기력적에 빠지도록 만드는 그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우리를 참소하여 지나친 죄책감에 영적 무기력에 빠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죄를 반복해서 생각나게 만들어서 네가 그래도 집사야, 네가 그래도 장로야, 네가 그래도 성가대원이야, 아이고 네가 지자라고, 이게 마귀하는 짓이야. 무슨 뜻이냐? 이게 마귀하는 짓이에요. 죄책감은 딱 두 가지로 오는데, 한 번은 성령께서 오실 때는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 안 믿을 때, 여러분이 믿음도 없을 때, 아직 죄인의 자리에 있을 때 이 말씀 듣다가 교회 와가지고 집사 이야기,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밖에 없었습니다. 이거는 거룩한 은혜야. 그래서 주님께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있잖아, 조금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러면 마귀가 탁 나타나. 네가 그래도 네가 집사야, 그래도 네가 성가대할래? 이런 거예요. 그게 마귀입니다. 보혈은 그걸 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holy place라는 거룩한 장소에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나가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뭐로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나아갈 담대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때문에 마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아이고 나는 그런 자격이 없어, 이런 생각을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건 겸손이 아니고 파멸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몸을 찢어서 피를 흘려주셔서 그 죄를 다 사하여 주셨기에 용서받은 의인이지 내가 죄가 없어 의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나친 죄책감에 까지 영적 무기력감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주저앉게 만드는, 하나님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가대도 못하게 하고, 교사도 못하게 하고, 안내도 못하게 하고, 설교도 못하게 하고, 장로짓 못하게 하고, 사람을 묶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의 보혈이 내 가슴에 새겨져야,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씻김 받았다, 할렐루야,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나는 어이구 맨날 죄인 그러지 마셔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신분으로 나가는 거예요. 당당하게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토요일 날 밤에 싸워가지고 주일 새벽 3시까지 싸워도 9시에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와야 돼. 아멘. 막 이른다. 네가 밤새도록 그리고 할 말 안 할 말 싸우고 저주해놓고 너 교회가 무슨 은혜를 받겠느냐, 그런 무식기가 막이야. 죄가 있기에 교회 와야 되는 거요. 아멘. 교회 와서 용서 받아야지.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있다. 다시는 안 본다 이래놓고 눈 찔끗 감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나가면 둘이 화해가 이미 돼버려. 아멘. 옆에 분들 우리 인사 합시다. 많이 해본 짓입니다. 이게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보혈 앞에 못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자격지심 빠지게 하셔서 무기력적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아무것도 못하고 밥만 축내다가 죄짓고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라는 거예요. 왜 그런데 주님이 우리는 그 저주의 사슬에서 우리 끌어내려고 십자가 지셨는데 왜 십자가의 공력을 헛되게 만드는 거냐고 해요. 마귀의 초롱에 빠져들지 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잘 들으세요. 네가 집사야? 네가 장로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마귀야.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마귀 새끼는 원래 그런 놈이야. 왜냐하면 마틴 루트가 종교 개혁을 영국의 타락한 교회를 개혁하려고 95개의 조항을 비덴브레크 성당에 탁 세워놓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개혁한다고 말하니까 난리가 났어요. 종교적 저항도 엄청나게 있었는데 그것보다 더 괴로운 게 하루는 책상에 턱 이렇게 앉아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드는데 이게 비몽사몽간에 마귀가 딱 나타난 거야. 나타나가지고 마귀가 야 루터야 뭐 네가 교회를 개혁한다고? 네가 한 짓을 봐라. 네가 지은 죄를 봐라. 네 꼴을 한번 봐봐라 하면서 두루마리에다가 어릴 적부터 지은 죄를 조목조목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루터의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부끄러워지기 시작하고 너무 괴로워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책상 위에 있는 잉크병을 들어가지고 마귀를 향해 팍 던졌는데 마귀는 안 맞고 벽에 잉크가 다 묻더라는 거야. 마귀는 잉크병으로도 못 잡아요. 그래가지고 다 낙심에 딱 빠져있는데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주님이 딱 나타나셔서 그 손에 피 묻은 손으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마틴 루트가 지은 죄를 기록한 두루마리에 주님의 손으로 피 묻은 손으로 그 죄를 싹싹 지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보혈로 지워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워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탁 눈을 뜨보니 그 두루마리가 하얗게 변하더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루트야 겁먹지 마라. 내 피가 너를 사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잘못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가갑니다. 그게 마귀의 프레임이에요. 자격이 있어야 교사하고 자격이 있어야 목사하고 자격이 있어야 장로하고 자격이 있어야 근사하는 줄로 알아요. 그게 딱히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맞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틀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나의 자랑이나 나의 의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어둠을 말하는 것이고 나의 죽게 됨을 말하는 것이고 나의 더러움을 말하면서 이런 나를 예수의 보혈이 나를 깨끗게 했다고 외치는 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지는 몰라요. 여러분 주님의 일은 나의 아름다운 공적을 자랑하거나 나의 의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나의 추악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 나는 죄인 중에 죄수라고 나는 가장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는 가장 죄인 중에 죄수라고 그런데 어리에 풍성하신 예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고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은혜로 나를 받아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셔서 내 죄 용서해 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선 것은 내가 거룩해서가 아니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곳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용서 때문에 내가 이곳에 섰습니다. 이게 주의라는 거야. 그런데 왜 한국교회가 이 상황에 돌아가느냐. 주님의 긍휼과 은혜와 보혈은 사라지고 사람 자랑으로 가득 차있는 거야. 사람의 것으로 누가 무엇으로 영혼을 살리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자랑, 하나님 앞에서의 자격을 따진다면 무능하고 죄 많고 자랑거리가 없는 것이 자랑입니다. 그래야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든다고 네가 그래서 목사야, 장로야, 권사야, 집사야 이런 말하는 사람은 마귀의 오야봉이야. 그런 말, 그런 생각도 하지 마라. 아멘 합시다. 마귀 부레면 큰일 난다. 여러분 그 사람은요 버림받아요. 아멘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마틴 루터가 자격이 있어서 종교교육을 한 게 아니고 종교교육이 뭡니까? 율법으로 몰아가는 거, 전통으로 몰아가는 거, 의식으로 몰아가는 거, 인본주의 몰아가는 것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자. 인간의 의를 자랑하지 말고 십자가를 자랑하자. 인간의 의와 자기 자랑을 내세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자. 이게 믿음으로 돌아가자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은 찬양을 해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은혜를 찬양하는 거야. 설교를 해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은혜를 설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왕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리에서 알았어 나 기마에 쓸게 그러면서 나 알았어 네 용서해 준다 이런 가벼운 용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인카네이션에서 인카네이션을 말은 아니면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성육신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 이게 성육신 인카네이션의 교리예요. 왜 몸을 입었느냐? 하나님의 자리에서 인간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용서는 이해해서 오는 거예요. 아직 기마에 쓰는 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용서는 이해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지 않는 분이 아니요. 이 말은 채율이라는 말, 채율하신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채율은 이해했다는 말이기도 하고 level with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눈높이를 맞췄다는 거야. 같은 수준으로 내려와 봤단 말이야. 그랬더니 왜 설교 시간에 조는지 왜 주의를 빼먹는지 왜 게으르고 나태한지 왜 변덕을 부리는지 주님이 이해를 하신 거야. 이해를 하신 거야. 그래서 동정하신 거예요. 이해해서 그래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인간에게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인간은 어차피 악한 심령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내가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이러면 악한 양심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길은 보혈로 씻음 받는 길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보혈을 우리가 덮어버린 거예요. 아멘. Covered by the blood of God 하는 하나님의 피로 우리를 covered, 덮어버린 거예요. 덮어버리니까 우리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지워져 버린 거예요. 깨끗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의를 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이랬어요. 만물보다 돼지보다 부패하고 염소보다 부패하고 아멘 너구리보다 부패하고 뱀보다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란다. 만물보다 그랬잖아. 맞아 틀려요. 그리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선한 것과 아름다운 것과 살리는 것과 이런 게 아니고 뭐냐?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인이라고 했어. 이거는 박집사에게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없는 게 없습니다. 이해가시면 하면 이걸 부정하는 사람은 위선자예요.
그런데 이렇게 만물보다 부패한 마음을 주님의 보혈이 청결케 했다는 거야. 아멘. 여러분, 그 마음이 계속 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덮으면 마음이 달라져요. 누가 남에게 호주머니를 열 수 있겠어요? 주의 보혈을 경험한 사람들. 저는요, 이렇게 돌아오면서 그 선교사님들이 우리 가나안 랜드 안에 들어와가지고 입이 쩍 벌어져가지고 이거는 한 교단도 못하는 일을 갖다가 어떻게 이렇게 짬이 하느냐고 그런 말을 하면서 이거는 큰 기업이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업이지. 아멘 합시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싹 스쳐간 거예요. 아 그래,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선물들이 많구나. 호주머니를 내 가족 내 자식 내게 다 쓰지 아니하고 주님이 마음이 가는 곳에 호주문을 튼 성도들이 있기에 지금 이 일이 가능했구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보혈을 지닌 심령들이 있기에 이 일을 이루어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해도 뭐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게 다윗이 진정 어린 마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악한 마음에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여러분 마음이 정결케 해달라고, 보혈이 머무는 마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갈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주님의 눈이 가는 곳에 내 호주머니가 가고 주님이 눈이 가는 곳에 내 몸이 갈 수 있는 사람 되어야 돼요. 그래야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저는 일을 만들어 하잖아요. 누가 하라고 하잖아요. 이 목사는요, 편하려면 한없이 편하고 바쁘려면 한없이 바쁜데, 저도 놀기 좋아해요. 누구보다도 텐트 치고 캠핑 가고 싶어, 진짜 나도. 그런데 그전에는 제가 비행기 타고 어디 가는 거, 다른 세계 다니는 거 정말 좋아했는데, 요즘은요, 좋다 나쁘다는 감각이 없어. 이게 늙어서 그런 건지. 저 소원은요, 그냥 교회 치백겨서 기도하고 싶어요. 그게 진짜로 저는, 제게는 진짜 행복이에요. 오늘 밤에 이스라엘 가는데 나 진짜 안 갔으면 좋겠어요. 이거 진심이다?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오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이제 여행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게 됐는데 가는 곳마다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해달라, 그것만 기도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고 성도들이 그렇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그때 주님이 느꼈던 그 마음, 통곡했던 마음, 슬퍼했던 마음, 그리고 피 흘렸던 마음, 그 마음들을 좀 느끼게 해달라고 계속 그 마음을 지금 갖고 있어요.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혈이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보혈이 여러분을 청결케 하고 아름답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려면, 보좌 앞에 나가려면 서로 서로를 돌아봐야 돼요. 이게 뭐냐면, 교회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는 공동체라는 말이에요. 공동체. 공동체인데 영적인 공동체예요. 근데 이 공동체는 나만 있는 게 아니고 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개인보다 공동체를 더 소중히 여겨요. 모든 성령의 은사를 왜 주시는, 그 공동체를 유익하도록 만들, 그 공동체를 세우도록 하기 위하여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공동체를 세우는데 모든 것을 써야만 합니다. 그 일을 함에 있어 교회를 세우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언어나 행동이나 말이나 어떤 행위든지 간에 교회의 공동체를 해야 하는 행동은 어떤 일이라도 있으면 안 돼요. 교회 어떤 말을 해도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말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 중에 우리가 가장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뭐냐면 가정을 세우는 것과 똑같아요. 사랑은 내리사랑입니다. 목사가 장로들하고만 노는 교회는 부흥되지 않아요. 장로님들은요 목사를 딱 독점해서 눈을 자기들에게서 못되게 만드는 얼빠진 장로들이 한국에 셉 있어요. 셉 있다는 말 알아요? 그럼 빽가리로 있다. 이 빽가리로 있다는 말을 뭐 알아요? 내가 통역해 줄게요. 많다는 말이야. 그래서 또 이렇게 헛소리를 하니까 잠을 깬다니까. 근데 이런 봐봐요. 이게 잘못된 구조예요. 잘못된 구조예요. 집안은 내리사랑이에요. 동생이 태어나면 모든 눈이 어린 동생에게로 향합니다. 또 태어나면 또 갑니다. 또 태어나면 또 갑니다. 교회는 그 눈이 어린,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에게 눈이 가야 돼요. 초신자들한테, 약한 자한테. 아멘. 헨델이라는 분이 메시아를 작곡했는데 이 메시아에서 44번 이 할렐루야를 이렇게 연주할 때는 사람들이 막 기립하여 이렇게 듣는 문화가 생겨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런던에서 메시아 중 44번 이 할렐루야를 연주할 때 당시에 영국 왕 조지 2세가 그걸 듣다가 너무 감동해서 일어나니까 국무위원들도 다 일어나게 돼가지고 그것이 시작점에서 일어나게 됐는데 근데 이 곡을 만들기 직전까지 이 헨델은 이 뛰어난 작곡자다 보니까 주변의 경쟁자들이 그를 정말 시기하고 괴롭히고 공연할 때마다 막 공연 못하게끔 막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버리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헨델이 너무 상심해가지고 주저앉아 있을 때 비난을 못 견디고 그 부끄러움을 못 견뎌서 주저앉아 있을 때 어느 한 분이 편지를 쓴 거예요. 헨델 선생님. 쭉 편지를 쓰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이 사랑하는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이 그렇게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했어도 그걸 다 참으셨지 않았느냐. 그걸 참음으로 구원을 이루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고통을 참을, 고통이 오면 참아야 된다. 잘 견뎌낼 줄 믿습니다. 하고 위로의 편지를 보내니까 그걸 읽고 용기를 얻어 조용한 장소에 들어가 금식을 시작하다가 24일 되는 날 주님이 임하여서 큰 환상을 보여주시고 용기를 얻어서 이 헨델의 메시아를 그리고 그 위에 44번 할렐루야를 작곡하게 된 거예요. 사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은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성도들은 일부분 중에 교회에서 일하는 것을 자기 원맨 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기 자랑하고 자기 노래하고 자기 봉사하고 자기 직임한다고 해서 그 잘못된 거예요. 모든 봉사는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세워주기 위함이에요. 아멘.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세워주고 그 사람 일어나 또 청년이 되면 또 다른 연약한 사람에게 눈을 돌리고 또 다른 사람 연약한 사람 눈을 돌리고 이런 게 살아있는 공동체, 사랑이 머무는 공동체예요. 아멘 합시다. 교회는 끼리끼리 놀면 안 돼요. 친한 사람끼리 놀면 안 돼요. 할렐루야. 목사가 장로들하고 뭐 권사님들하고 놀면 안 된다니까. 매일 기도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초점을 맞추면 교회는 지금 우리가요 50일의 기적 한 3,400명이 이번 기회에 50일 동안 막 기도하면서 얼마나 많은 영혼이 살아났습니까? 그걸 보니까 그 사람들이 또 영혼을 살려요. 그러면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4절 오늘 본문 24절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뭐하며? 격려하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잘하는 사람을 격려해 주세요. 아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여러분 성령 받았다고 사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시기와 질투가 올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남 잘하는 꼴 못 보는 그런 것은 안 돼. 잘하면 아 진짜 잘한다. 성령이 임하면 다른 사람을 정말 축복해 주고 싶어서요. 교회가요 왜 제자리 걸음하고 있느냐. 시기와 질투 때문에 제자리 그리 많은 거예요. 서로 격려하세요. 아 정말 잘하네요.
훌륭하십니다. 아이고, 당신은 얼굴도 못생긴데 어떻게 그리 괴로울 잘했냐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신은 재주도 없는데 어떻게 그리 복을 받았느냐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자꾸 격려하세요. 격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사람들을 격려하고 잘되게 하고 칭찬해주고, 아 정말 당신 부럽다고, 나 당신 돈 당신 담고 싶다고, 나 당신 어떻게 했는데 그렇게 은혜를 받았냐고, 내가 보니까 참 은혜 받을 꼴이 아닌데 어떻게 이게 은혜를 받았냐고, 그 비밀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막 그러면 용돈도 나온다. 근데 왜 여러분 봐봐요, 세 살 먹는 아이가 동생이 태어나서 엄마만 없으면 가서 살 꼬집어 버려. 그 짓을 우리가 왜 하느냐 이 말이야. 그 짓 하지 마셔. 격려하세요. 그래야, 왜냐, 그래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면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여행 가고 싶지 않아요. 정말입니다. 여행 가고 싶지 않아요. 놀고 싶지, 텐트 치고 안 알고 싶다니까. 아직도 조금 그리워지는 사람은 아직 덜 충전됐어 그래. 보좌 앞에 깊이 나가면 정말 행복해져. 그 행복은 그 어떤 세상 것으로 견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perfect peace라는 거예요. 완벽한 평화. 그 보혈이 우리를 덮으면 가슴이 미워져요. 용서, 사랑, 이해, 그게 저를 확 덮어버리면 그 어떤 언어로도 그 가슴 속에 느껴지는 깊은 영적인 만족감과 평안함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단 한 가지입니다. 그냥 소리 없이 우는 것밖에 없어요. 무엇으로 그걸 표현하겠어요?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에 힘쓰라 하면서 이 말씀을 결론을 내리는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어제도 토요일인데도 지하 성전이 꽉 찼어요. 제가 이번 주에 제가 조금 테스트를 했어요. 제가 없어도 조금 빠지긴 했지만 많이 나왔다는 걸 보고를 받고 허뭇했어요. 아, 저분들이 이제 나보고 안 오는구나. 성령님한테 오셨구나. 저 없다고 안 오는 사람은 성령님 삐집니다. 저 없을, 이번에 성지순례 제가 주일은 그래도 안 비웁니다. 그래 주일 지우려고 이스라엘만 딱 갔다 와요. 그 멀리 갔다가. 때문에 여러분 주님 마음 더 깊이 가져올리고 노력할 테니까 저를 위해서, 우리 같이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통일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면 행복합니다.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